초기에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약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중기에는 약발보다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매 걸리면 빨리 돌아가시나요? 예전에 한 10년이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 15년, 20년 가시면 오래 가는 여행입니다. 오래 가는. 하지만 결국엔 어떤 상태, 즉 최종의 상태에 도달하실 때가 있겠죠. 싸우지들 마세요. 이 좋은 세상에. 근데 대근두슈 그분이 저희들을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는 상태, 전 말기 때 마지막에 그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한다면 그분을 끝까지 원망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기에는 헤어져 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선물 드려야죠. 예방 어떻게 하느냐. 예방을 하려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병이 있으시다면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인병, 그것도 분명히 치매 위험 요소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하늘 보면서 햇빛을 느끼면서 비타민 D도 합성을 하시고요. 주변에 무엇이 변했는지도 느끼시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심폐기능도 향상을 시켜주십시오. 산책 하루에 30분씩 2번, 일주일에 3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실천해 주십시오. 운동은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뇌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많이 먹기보다는 적게 먹어야 돼요. 소식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먹어야 됩니다.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수녀를 연구했어요. 보니까 수녀님들이 조금 오래 사세요. 치매도 덜 걸려요. 왜 그럴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수녀님들은 혼자 밥 먹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도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103세 마티아 수녀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방에 가면 벽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이름을 쫙 붙여놨습니다. 매일마다 그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뜨개질을 해서 1500켤레의 장갑을 만들어서 사회봉사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즉 끝까지 가치 있는 삶, 상당히 밝고 상당히 재밌게 사셨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변의 사람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뇌세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매하고 긴 여행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치매 환자들은 늘 것입니다. 저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을 때 이 사회가 나를 재앙이라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사회가 된다면 아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YTN